진행할게요. 이게 앞판 전면입니다. 프론트. 자, 다트가 4개거든요. 뒤에 4개 이렇게 넣을 거예요. 다트 개수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다트 양하고 핏이 예쁘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허리를 허리가 68이에요. 자, 나누기 4를 하면 17cm고요. 이거 다트를 제가 3으로 넣을게요. 자, 더하기 3. 두 개 넣을 겁니다. 그러면 20cm예요. 자, 여기 중심에서 20. 이쪽이 옆이니까 여기가 센터, 프론트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여기에서 20cm.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이드예요. 사이드 심. 여기가 사이드 심으로 보시면 되고. 자, 양쪽으로 0.5cm를 위로 올리세요. 0.5cm 올리고. 자, 여기 반 보시고 곡자를 이렇게 쓰셔서. 자, 이거 지저분해질까봐 제가 여기다가 곡자 방향은 안 놓을게요.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극자는 자, 제가 여기 2cm 올라와서 극자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각지지 않게만 잡으세요. 자, 이렇게 잡으면 자, 제가 25 정도 자가 내려오거든요. 여기에서 25 정도 이 체크하고 25 정도 여기에 각지지 않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 전체 그려졌고요. 다트는 1.5cm, 1.5cm로 두 개, 두 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세 개니까 3등분 20cm 3으로 나누면 20 나누기 3. 자, 6.7cm입니다. 반올림 하시는 거 아시죠? 6.7 6.7cm 이렇게 하시고요. 자, 곡선의 직각 자는 왼쪽 사이드로 놓으시고요. 여기까지 곡선의 직각 왼쪽 사이드로 놓으시고 이쪽 사이드 사이드 센 쪽으로 자를 가운데를 놓으시면 조금 틀립니다. 라인이 이렇게. 자, 이게 지금 앞판이니까 9, 10.5, 예, 10.5 되셨죠? 자, 1.5cm예요. 다트 양이. 자, 0.75, 0.75. 여기. 자, 10.5cm, 9cm, 9, 10.5, 곡선의 10.5입니다. 자, 연결. 9cm. 여러분들은 연필로 하셔서, 저는 이게 만년필, 그 사인펜이라서 조금 두꺼워요. 그래서 정확도는 조금 없습니다.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요크가 있는데 요크가 그때 제가 할 때는 4cm로 주어졌었어요. 4, 5 요 정도로 변화가 있을 거니까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에서 4cm를 자, 기본선에서 4cm를 내릴게요. 이렇게 하는 게 좀 빠릅니다. 4cm 기본선에서 내리시고 양쪽으로 0.5cm 올리세요. 이렇게 해서 이 라인을 다시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이제 MP입니다. MP 여기 MP고요.
자, 이제 중요한 절개선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이게 절개선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질 거니까 참고하시고,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이 길이를 여기서부터 이 60cm를 2등분을 제가 했어요. 자, 보면 30cm. 이게 고어드 스커트 이 밑에 플레어분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30. 자, 두개 연결하시고. 이렇게 되셨죠? 그 다음에, 자, 이거를 3등분 해보세요. 얘를. 이게 제가 45거든요. 45. 자, 나누기 3으로 하면 네, 15cm예요. 자, 여기 15. 여기서 15cm. 자, 밑에도 15. 이쪽에서 15cm. 자, 이거를 두 개를 연결하세요. 이게, 네, 위에까지 다 해보세요. 이거를, 이게 선이 많아서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자, 위에까지 다 연결하세요. 위에까지 다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가 패널 하나, 여기 두 개, 여기가 세 개, 이렇게 밑에는 세 개가 이렇게 나눠져요. 자, 이거를 2등분 하세요. 제가 밑에 먼저 그리고 갈게요. 15cm를 2로 나누면 7.5겠네, 그죠? 7.5, 아, 15 나누기 2. 네, 7.5cm. 그날은 시험이라서, 이렇게 간단한 것도 계산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로 하시지 말고 그냥 하세요. 계산기로 두들겨서 하세요. 아셨죠? 당황하면 안 돼요. 머리로 하는 게. 자, 5cm 밑으로 내리세요. 다 5cm, 5cm. 자, 옆선하고 연결. 이렇게 해서 삼각으로 연결해 놓으세요. 이게 커팅될 곳입니다.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요. 이거를 자, 여기 커팅입니다. 여긴 선이 있어서 안 그릴게요. 7.5cm 커팅. 이게 자리를 자를 거예요. 여기. 자, 패턴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자르는 것과 여기서 자르는 거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핏이. 되셨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위에 올라갈게요. 네, 앞판이, 도식화상의 앞판이, 앞판에서 오른쪽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겉감이고, 여기가 앞판의 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내려가는 쪽으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방향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방향도 중요해요. 방향 거꾸로 하시면 큰일 나요, 그날. 그리고 앞판의 전체, 뒷판의 전체를 이렇게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요. 겉이 어딘지 보고 앞판에서 이 사선으로 내려가는 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는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는지 그거 중요해요. 만약에 거꾸로 하면 심사도 안 하고 그냥 떨어뜨린다고요. 되셨죠? 그래서 여기가 겉, 오른쪽이 밑으로 내려간다. 이거 알고 재단하셔야 돼요. 패턴상에서도 그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보이시죠? 자, 여기 할게요. 자, 엉덩이 둘레선에서 1.5cm를 내려오세요. 자, 요거랑 연결하시고요. 자, 두 번째 거는 얘랑, 여기랑 연결하세요. 이쪽 다트, 중간에 있는 이쪽 다트입니다. 이건 안쓸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랑 연결하세요. 이렇게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도 1.5cm 내리시고요. 요거랑 1.5cm 내린 거랑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라인 끊긴 게 이거 하나, 둘, 셋,
네,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 이게 10쪽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10쪽이에요. 여기 있는 것만 해서 10쪽이 아니고. 되셨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라인 수정을 해볼게요. 네,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다트가 이 라인 밑에까지 내려오거나 안 그러면 없애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트 매니플레이션이 여기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까지 하셔도 되고요.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자, 제가 여기까지만 볼게요. 위에까지 다 하면 여기에 선이 또 생겨서 비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요 정도에서 얘랑 없어지는 양이 똑같으면 돼요. 제가 그냥 그 책에 있는 거는 위에까지 다 그려놨습니다. 네,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위에까지 다 올리면 허리 여기 요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엉덩이 둘레하고 허리 둘레만 맞추면 됩니다. 크게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세요. 자, 이거는 여기부터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자, 얘는 조금 깎이겠네요. 큰 차이는 없는데.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뒤끝인 이 부분이 여기에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나중에 얘가 접힐 거예요. 그래서 접히면서 곡선이 여기에 약간 생겨요. 그래서 자르고 난 다음에 재단하실 때그 라인을 좀 만져주셔야 됩니다. 제가 재단까지는 안할 거라서 여기에다 라인만 그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제가 이거 초록색으로 그릴게요. 자, 여기에다가 0.5cm를 제가 밑으로 내렸거든요. 이렇게 내려지면 얘가 여기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자, 곡자를 그렇게 할걸 그랬네요. 저도 이거 그린 지가 오래돼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거 그려놓고 얘를 이렇게 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셨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거는 여기에서 9cm 내려와서 이렇게 하라고 제가 여기다 책에다 표시해놨거든요. 9cm 선에서 0.5 이렇게 해놨어요. 보시면 이렇게 하시고 자, 두 번째 거는 선이 많아서 11.3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0.7cm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이거 라인 근데 잡으세요. 그리고 이 자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곡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일단 그렇게 그리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16cm가 내려왔어요. 16cm면 여기 이렇게 하고 0.8로 돼 있거든요. 여기는 이게 왜 제가 제시를 해드렸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곡을 그리면 몇 센치 내려와서 곡을 그리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이즈를 제시를 해드린 것 같아요. 같은 게 아니라 그랬을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자, 11cm 내리셔서 자, 0.3cm. 여기는 조금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여기는 그냥 다이렉트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는 상관없는데, 이제 이 부분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온. 되셨죠? 네. 이게 단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이거 첫 번째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자, 여기 커팅 재단할 때 자르고, 그 다음에 식서 방향은
얘가 지금 잘릴 거거든요. 식사 방향은 자, 여기다 그려 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이 선이 이렇게 잘릴 거라서 자, 여기 위에다 그려 놓을게요. 안 그러면 여기다 그려 놓으면 얘가 펼쳐질 거라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위에다 그려 놓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에다 이렇게. 자, 이거 세 번째 거는 이렇게고요. 얘는 여기에다 그려 놓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요거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선을 그냥 그려 놓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선의 직각으로 해서 요거 패널만이에요. 요 위에다가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되고. 뭐 이것 정도 준비하시면 얼추 기본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얘도 다 MP입니다. MP, 여기 MP, 여기도 MP. 되셨죠? 이 MP는 다트 매니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다트를 어디로 쉽게 말하면 다트를 어디로 옮겨라. 근데 MP를 하는 것도 이렇게 접는 것도 어디를 옮기는 거,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다트 매니플레이션은 없애거나 이거를 어디로 이동하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없애는 것도 다트의 끝하고 없애는 선의 끝이 마주 봐야지, 이렇게 맞아야지 없앨 수가 있어요. 중간에서는 없앨 수 없어요. 다트 끝이 중간에 있을 때는 여기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트를 이쪽으로 이동할 때도 기존에 있는 다트 끝과 이동할 다트의 끝이 마주 보고 있어야지 그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없어질 때, 이동할 때 다트의 기존에 있던 다트의 끝과 이동할 다트의 끝이 마주 보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판은 지금 잘라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르시고 나서 여기질 거고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걸 재단할 때 그냥 쓰시면 안 되고 곡선으로 만져서 하셔야 됩니다. 앞판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뒷판도 똑같아요. 제가 뒷판은 안할 거거든요. 뒷판은 여기만, 여기에다 그냥 제가 바로 그릴게요. 이거랑 뒷판은 똑같고, 여기만 1에서 1.5cm 내려서 여기 내리고, 요거만 그려주면 여긴 똑같이 그리시면 돼서 제가 뒷판은 안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랑 이렇게.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해서 다트 그리시고, 똑같이 다트 그리시고, 요거 똑같이 그리시고, 뭐 똑같이 않을 수도 있지만, 이 곡선이 조금씩 있어야 돼요. 직선 말고 곡선 약간 넣어서 해서야지 얘가 훨씬 더 예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뒷판도 보면 사이즈가 그닥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위치, 각각의 위치는 다 맞아야 되니까, 이거. 얘가 밑으로 조금 밀려 나갔다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밀리는 게 아니고 여기 곡선 그리는 것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리는 형태는 똑같아요. 여기만 이렇게 잘 내려가고 여기는 그린 형태는 같고 여기가 조금 이 내려오는 이 곡선 있는 이 부분이 조금 틀린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는 같으니까 여기는 그대로 하시면 되고, 요 부분만 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책을 다 갖고 계시니까 몇 센치 내려와서 곡선 정리하고, 이거는 그거 책으로 좀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